자, 18강이에요. 98번 3번 6번 보도록 할게요. 6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상한 예를 두 근으로 하는 또 2차 항의 개수가 1인 그죠? 2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일단은 우리는 뭘 하는 거야?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뭐예요? 여기다 쓰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죠? 여기가 1이죠. A가 1분의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이에요. 마이너스 6 얘를 하면 6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라고 하죠. 알파 베타는 A분의 C예요. 1분의 그죠?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근과 개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과 곱은 그죠? 했어. 이제는 얘 알파 베타 대신 알파 더하기 합과 곱을 알아요. 그럴 때 얘를 하래요. 일단 얘를 최대한 한번 해보죠. 얘를 두 근으로 하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그냥은 안 되겠고 우리 요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은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어디 나왔었더라. 그지? 합 쪽에 마이너스 이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죠. 어디 있었더라. 두 근을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건 이렇게 생겼죠. 근데 두 근의 합이 돼 있으면 합 베타 마이너스만 해주면 되겠네요. 1차 베타. 그러면 얘를 해봅시다. 얘 합을 먼저 해봅시다. 알파의 제곱 더하기 베타 분의 1 더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분의 1 얘를 먼저 두 근의 합을 먼저 계산해 봅시다. 얘 더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되겠지.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잘 안 나오네요. 자, 우리는 요거는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예요. 얘를 이용해서 해야 되니까 중3 때 많이 배웠던 거야. 두 개의 합으로 하면 이 알파 베타만 빼주면은 요 밑줄 친 거랑 같죠. 그 다음에 더하기 우리 얘는 통분하면 알파 베타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죠. 얘는 얘랑 똑같죠. 우리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아요. 다 집어넣으면은 좋은 게 나오겠죠. 어디다 쓰면 잘 썼다고 생각할까? 옆으로 얘가 6이죠.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 더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1분의 2개는 2개 합은 6이라고 그랬죠. 얘를 계산하면 얜 더하기 2죠. 더하기 얜 빼기 6이라서 빼기 4만 해주면 되죠. 36에서 빼기 4만 하면 32가 될 거예요. 얘는 32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곱을 한번 써봅시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분의 1 곱하기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예요. 얘를 계산해주면 뭐 전개를 해줍시다. 전개를 해줍시다.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얘랑 얘랑 하면 알파만 남을 테고 얘랑 얘랑 곱하면 베타만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우리 얘 알고 얘 알고 얘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얘도 알아요. 다 넣어봅시다. 알파 베타의 그러니까 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요거는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라고 그랬고 더하기
얘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얘랑 얘랑 더하면 7이죠. 7에서 1 빼면 6이 될 거예요. 6이 될 거예요. 그죠? 32와 6이 남았어요. 자, 우리 이제 이창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x제곱 x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1x의 제곱 마이너스 두 군의 합이 여기 들어오죠. 그거에다가 두 군의 곱이 여기 들어올 거예요. 두 군의 곱이 들어올 거예요. 그죠?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0까지 써줄 거고요. 0이죠. 여기에 두 군의 합 32가 들어올 거예요. 32. 여긴 두 군의 곱이 들어올 거야. 답이에요. 그렇죠. 두 군을 알파베타라고 해서 합과 곱을 구했고요. 두 군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합과 곱을 구했어요. 그렇죠. 합과 곱을 알고 개수가,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대로 쉽게 구했어요. 쉽죠? 그 다음에 무슨 도형이 나오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한대요. 지름이 8이네요. 반원 위에 점 P가 있어요. A에 대해서 점 AB의 수선, 그죠? 수선 직각으로 내렸죠. 이 P, 선분 PH가 4분의 9래요. 4분의 9. 그죠? 그리고 선분 AB는 8이고요. AP하고, 그죠? AP하고 BP의 길이를 두 군으로 하고, 그죠? 이 길이를, 요 길이랑 요 길이를 두 군으로 하고, 이차항의 개수가 1인 거를 구하려. 일단 우리 마지막에 배웠을 거야. 이 지름에 대한 이 원주각, 요게 지름에 대한 거지. 요기가 이 각도, 각 APB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름에 대한 거는 이 각이 어떻게 되지? 이 각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뭐예요? 무조건 90도인 거죠. 그죠? 이건 90도인 거야. 왜? 여기 지름이 있으니까, 그치? 지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그죠? 90도예요.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겠죠? 그러면 AB, 뭐예요? 선분 AB의 제곱은 뭐랑 같아요? AP의 제곱 더하기, 그치? AP의 제곱 더하기, BP가 되겠죠?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이 될 거야. 요거까지 구해. 일단 AB의 제곱은 뭐예요? 8이라고 돼 있으니까 얘가 64라는 것도 우리는 알아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게요. 하나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2로 할 거고요. 하나는 이걸 밑변으로 보고 이거를 높이로 볼 거예요. 이거 곱하기 이거는 같다라고 공식을 둘게요. 자, 둘다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을 해줘야 될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8이라고 그랬죠. 8 곱하기 4분의 9를 해주면 되겠네요. 8 곱하기 4분의 9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될 거고요. 이거 AP, 그죠?
AP 곱하기 BP가 될 거야. 이것은 뭐예요? 선분 AP 곱하기 아니 더하 곱하기 BP가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갖다가 알아내 볼게요. 양변을 저걸로 나눠버리면, 그치? 얘랑 얘로 나누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AP 더, 아니, 곱하기지. AP 곱하기. 미안해요. BP. 얘는 어떻게 돼요? 약분하면 2고 18이 될 거예요. 우리는 AP 곱하기 BP를 알아냈어요. 우리 AP랑 BP를 두근으로 한다라고 그랬는데, 우리 두근의 곱을 알아냈어요. 두근의 합만 알면 되겠죠? 두근의 합을 알고 싶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라고요? AP 더하기 BP 이것을 알고 싶어요. 곱을 알았으니까 얘를 알고 싶어요. 우리 얘를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루트를 한번 씌워볼까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P 더하기 BP가 될 거예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뭐가 돼요? 도형의 길이가 되니까 다 0보다 클 거예요. 얘 제곱하면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그죠? 우리 얘는 달리 뭐라고 쓸수 있어요? 이 루트 안의 값을 보면은 얘를 제곱을 시켜주면 앞에 거의 제곱 더하기 뒤에 거의 제곱 더하기 어떻게 돼요?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가 되지? A제곱, B제곱, EAB가 되니까, 그지? AP 곱하기 BP 이렇게 될 거야.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얘를 알아요. 얘는 18이라고 그랬어요. 얘는 18이라고 그랬어요. 모두 알아요. 얘도 알죠? 얘 어딨어? 여기 있잖아. 얘 64라면서. 다 넣어볼게요. 얘는 뭐라고? 얘는 64라면서,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얘는 18이라면서, 그죠? 얘는 2 곱하기 18이니까 뭐예요? 36이 되죠? 얘는 뭐예요? 루트 100이죠? 루트 100이죠? 루트 100은 뭐예요? 10의 제곱이니까 10으로 빠져나오죠? 그냥 10이죠? 루트 100은 10이죠. 이제 우리는 이 창의 개수가 1이고, 우리 얘의 합과 곱을 다 구했기 때문에 쓸수 있어요.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이 얘가 되겠죠. 10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18이 될 거예요. 얘는 0, 이렇게 되는 2차 방정식을 구했어요. 자. 길이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될 거예요. 요거 쓰는 거잘 보세요. 요거 이제 어떻게 해놨어요? 아까 삼각형을 그저 빗변 곱하기 높이로 하는 거랑 그저 가로 세로로 하는 두 가지로 해서 그저 이 곱을 AP 곱하기 BP를 그저 구해냈어요. 그저 숫자로 구해냈어요. 그리고 또 두근의 합 AP 곱하기 BP. 여기 우리 제곱 같은 거, 제곱을 알아요. 그래서 제곱을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만들어내고, 걔를 갖다가 풀어서 여기 있는 거 써먹었어요. 곱까지. 그렇지. 하는 거잘 기억해 놓읍시다. 그 다음에, 8번 한번 보도록 하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근데 두 실근이래요.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그러면 우리 기억나죠? 그럴 때 정수래요, A는.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우리
2차 방정식 실근에 구호해 가지고 어디 나왔어요? 95페이지에서 나왔죠. 자. 이거 두 실근일 경우에요. 자, 그러면 두근이 모두 양수면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도 0보다 클 거고 곱도 0보다 클 거예요. 두근이 모두 음수이면 합은 0보다 작고요. 곱은 0보다 클 거예요. 그렇지만 서로 다른 부호면은 우리 두근의 곱이 0보다 반드시 작을 거예요. 이것을 그죠? 이 앞에 있는 두근의 합은 조사해봤자 어떤 0보다 클지 작을지 몰라요. 그래서 조사 안 하는 거고요. 그리고 판별식은 써먹을 일이 별로 없나 봐요. 그죠? 그래서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라고 하면 뭐라고? 두근의 곱, 얘가 뭐라고? 0보다 작다, 얘만 하면 된다라고 그랬어. 여기에서도. 뭐라고? 두근의 곱의 부호만 조사하면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곱하기 베타가 0보다 작다라는 거를 하면 돼요. 우리는 또 뭐를 알았어요? 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얘는 뭐가 되냐? 두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3이 두근의 합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두근의 곱이 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알파 베타가 0보다 작은데 알파 베타가 우리 A-5가 뭐라는 거예요?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그죠? 맞죠? 제가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A는 뭐라는 거예요? 5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A가 정수라고 그랬어요. 5보다 작은 것 중에서 제일 큰 정수가 뭐예요? 4죠. 그래서 답은 뭐예요? 4가 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두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를 때 하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하고요. 그거에 따라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이 A-5가 0보다 작다. A가 5보다 작다. 가장 큰 정수는 최댓값은 4가 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그 다음 이 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교과서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이 있고요. 태윤이는 이 씨를 잘못 보고 풀이해서 해가 잘못 봤대. 그래서 해가 이거라고 그러고요. 얘는 B를 잘못 보아서 해가 이거라고 그랬대요. 어이, 잘못 보고 그래. 그치? 잘못 봤대요. 차근차근 짚고 넘어가자. 그지? 태윤이가 C를 잘못 봤대요. C를 잘못 봤어. 이건 C는 틀리는 거지만 A와 B는 맞죠. 그러면 우리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죠. 그죠? 두근의 합은 맞다라는 거죠. 맞아? 두근의 합은 맞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합이에요. 두근의 합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합, 마이너스 1 더하기 6을 하는 거야. 얘는 뭐예요? 5죠. 이걸 알아냈어요. 이걸 알아냈어요. 이거는 마이너스 B는 5A라고 해도 되나요? 그죠? 맞아요? 또 B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마이너스 5A라고 하나를 해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혜영이는 B만 잘못 봤어요. B만 잘못 봤어요. 그럼 우리 얘는 뭐를 써먹을 수 있어? 두근의 곱을 써먹을 수 있죠? 그죠? 맞아? 혜영이는
A분의 C 두근에 뭐예요? 두근의 곱이에요. 그죠? 두근의 곱이에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뭐예요? 두근의 곱이 뭐예요? 얘 해는 저거니까 3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3 마이너스 루트 3 얘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는 앞에 거의 제곱,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니까 6이에요. C는 6, A가 될 거예요. 그죠? 여기까지 알아냈어요. 그러면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되겠죠? 뭐예요? A의 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인데, 우리 얘를 갖다가, C를 잘못 보고 풀고 B를 잘못 보고 풀었다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얘를 넣고 얘 대신 그죠? 얘를 한번 넣어 봅시다. 이거는 맞는 거잖아. 얘를 잘못 보고 했지만 얘는 맞는 거잖아. 그지? 맞는 거를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넣어볼게요. 그러면 a의 제곱, a의 x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5a의 x가 되고요. 얘는 더하기 6a가 될 거예요. 다 a가 있네요. 양변을 a로 나눠두게 되겠네요.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인수분해가 되죠. 2와 3으로 돼요. 마이너스 두개 곱하면 얘 풀으면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3은 0 돼서 x는 뭐예요? 2 또는 x는 3이 될 거예요.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약간 어렵죠. 우린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먹었어요.